그렇다면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천마 활용법은 없을지? 천마 속 항암 성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활용법을 알려줄 지유진 한의사. 보통 구하기 쉬운 말린 천마를 약재로 활용하는데요. 가정에서 요리로 활용하려면 천마 가루를 활용하시는 게 더욱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말린 천마를 갈아서 만든 천마 가루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찌개나 밥 지을 때 넣으면 활용도가 높습니다. 게다가 천마를 가는 과정에서 세포 벽이 깨져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암 예방에 더욱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 지유진 한의사 또한 즐겨 먹는다는 천마 가루 활용법.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천마청 만들기. 먼저 소독한 유리병에 천마 가루를 100g 넣어준다. 그런 다음 꿀을 넣어주면 되는데 꿀은 천마 가루가 완전히 잠길 정도의 분량인 200ml를 넣어 골고루 섞어주면 천마 속 항암 성분인 에르고티오네인 함량이 증가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말린 레몬 몇 조각을 넣어주면 레몬 속 리모노이드 성분이 항균력을 높여 보관성 또한 높아진다. 특히 레몬의 대표적인 영양소인 비타민C는 천마의 바닐릴 알코올 성분과 상승작용을 이뤄 암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완성된 천마청은 하루간 실온 보관한 후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하여 섭취하면 되는데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하루 한 잔. 천마청에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마셔도 좋고 무더운 여름 탄산수를 부어 시원한 음료로 즐겨도 좋다.